남부 서해안은 오전까지 비 내리겠고요.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겠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면서 아침 최저기온 17에서 22도 사이에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부 서해안 지역과 제주도에는 비 내리는 곳 있는데요. 수도권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리는 약한 비나 빗방울은 오전 사이 그치겠습니다. 한낮 최고기온은 24에서 3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면서 햇볕이 내리쬐는 곳 많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겠으니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지만 수도권과 중부 서해안은 오늘 오전 사이 비가 잦아들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가끔 비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충남 북부 서해안은 5에서 20mm, 그리고 인천 경기 서해안과 충남 북부 내륙,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은 5mm 내외 강수가 예상되고요.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10에서 4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풍특보 발효 중입니다. 경남권 남해안은 오늘 밤까지, 그 밖에 남해안 지역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바람이 초속 20m 이상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초속 15m 내외 강한 바람 불겠으니 사고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 있겠는데요. 예상 이동 경로 변동 가능성이 큰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기상 정보는 웨더뉴스 웹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